저희가 크게 다섯 개 타입을 2세대 조합과 3세대 조합,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밀도를 낮추면서도 이 전체적인 세대 수를 찾을 수 있나에 대한 가장 이제 좋은 해답으로 이 3세대 조합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아래층에 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투베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베이와 여기 한 베이, 투베이로 이루어진 1층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상으로 보면 A타입이 밑에 있고요. 이 A타입 같은 경우는 1층만 있기 때문에 지하 공간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주차를 하고 진입을 하면 들어가서 1층에 LDK가 있고, 그다음에 지하로 바로 내려가면 선큰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주차를 하고 외부 계단으로 올라가면 외부에서 각각 들어갈 수 있는 이쪽에 B타입과 이쪽에 C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공간을 가지고 또 이쪽에 외부 공간을 가지고 복층에 그 유닛이 있는 타입인데, 주차를 하고 이 가운데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이 복도를 통해서 이제 남쪽은 B타입의 마당이 되겠고, 이 앞쪽으로는 C타입인데, C타입 역시 이 한쪽으로 자기 마당이 있고, 또 반대쪽 C타입에 등이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면상으로 보시면 지금 밑에 깔려 있는 게 A타입이 되겠고요. 투베이로. 그래서 앞에 본인의 마당이 있고, 지하로 내려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이 B타입과 저 뒤쪽에 있는 C타입. B타입은 리빙 다이닝 키친과 위에 룸 3개, 또 위에 또 다락과 옥상 정원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복층 플러스 옥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비어 있는 가운데로 해서 자기 마당을 쓸수 있기 때문에 비록 한정된 거실이지만 이 외부 쪽으로 확장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 나 있는 C타입의 경우는 남쪽 햇빛을 받지만 안방 쪽에 고층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남쪽의 B세대와는 간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외부 복도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약간의 소단을 올려서 프라이버시도 유지를 하고, 사실 단독주택만 해도 서로 마당 너머로 서로가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이렇게 서로 보이는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뭐 개인적으로 이제 사시는 분들 보면 이 부분을 좀 막아서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3층 평면도는 LDK에서 바로 올라오면 방 3개가 있는데, 사실 25평의 반층에서 방 3개를 담으면 약간 좀 복잡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 가운데 방 정도는 터서 약간 가족실처럼 쓰고, 위에 한층 더 올라오면 다락방이 있는데, 여기가 이 가운데 방보다는 훨씬 더 사용하기에는 쾌적한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아래쪽 부분이 리빙룸에서 리빙과 다이닝이 같이 있고, 한쪽 이 마당 쪽으로 나가는 부분 쪽으로는 기역자 창을 이용해서 이 동남쪽에 그 뷰를 또는 남서쪽에 뷰를 가질 수 있고, 또 자기 마당으로 이렇게 나와서 연결되는 그런 동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그냥 한 바닥만 있는 것보다는 실제로 여기서 나와서 자기 마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넓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요 중간 부분에 이렇게 파고라를 얹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넓게 마당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런 세대가 A타입이 되겠습니다. 이 북쪽이라는 이유 때문에 북향이 아니냐, 분향에 문제가 된다, 이런 여러 얘기들도 있었으나, 저희가 이두 계층 높이와 깊은 마당에서 들어오는 그 자연 채광을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주고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제 이런 부분도 설득할 수가 있었고, 또 분향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기후를 보면 여름에 워낙 뜨겁고 이 남쪽 채광을 가려야 되는 게 오히려 더 급선무다 보니, 이렇게 직사광선을 받을 수 있는 부분보다 간접광으로 북쪽에서 받을 수 있는 조명도
굉장히 중요한 채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위쪽 옥상 쪽에서 보시면 이 지붕들도 이 산자락 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기 때문에 북쪽은 덮이고 이 남쪽으로는 이렇게 테라스들이 나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쪽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다락의 방향과 옥상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3세대를 각자 특징이 있는 공간을 가지면서 조합을 한 결과 단독형 타입으로만 174세대를 늘어놓기보다는 훨씬 더 여유 있는 그 단지의 밀도가 생겨났습니다. 2세대 조합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단독주택들이 옆으로 쭉 붙어 있는 형태가 되겠는데, 이제 이것도 앞뒤로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엇갈려 있긴 하지만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엇갈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형이기 때문에 1, 2층과 다락 이렇게 이제 그 조합이 되고요. 2세대는 지하는 없습니다. E타입 같은 경우는 복층의 다락인데 얘는 한 계층을 들어 올려서 지하를 필로티 주차로 다 활용을 했습니다.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 필로티 부분은 전부 다 면적이 전용 면적에서 빠지게 돼 있고요. 한 층을 엇갈렸기 때문에 각 층에서 리빙룸끼리 만나거나 방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리빙과 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엇갈리게 되고, 위쪽 방들은 이 D타입의 옥상으로 연결이 되니까 서로 측간 세대 붙은 부분도 좀 최소화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한쪽은 높은 벽이 오다 보니까 보통 연립주택들의 옥상들이 서로 다 트여 있어서 사이 벽을 쳐가지고 경계를 막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저절로 매스 한 계층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그 옥상 공간이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쾌적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예 우리의 옥탑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스탠드식 계단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D타입과 한층 올라가서 밑에가 필로티로 되어 있는 D타입과 또 그대로 1, 2층에 다락이 있는 E타입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기는 옥상 공간, 또 여기는 위로 튀어나오고 또 옥상 공간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D타입과 E타입의 모습이고요. 요게 지금 1층과 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쪽이 1층 필로티에 2, 3층과 다락으로 이루어진 타입입니다. 이제 반대쪽에서 본 모습이고요. 요 부분이 필로티가 되는 거죠. 또 이쪽 부분이 그 뒤쪽으로 스탠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큰 도로 쪽에서 본 모습이고요. 여기는 단지 내 도로가 되겠습니다. 보차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런 성큰 같은 경우는 지하에 커뮤니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다섯 개 필지별로 성큰에 각각이 다른 커뮤니티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지를 보면 이 앞쪽에 있는 타입들 이런 것들이 D, E 타입이 계속 반복되면서 위아래로 엇갈린 그런 모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산자락과 안쪽에 있는 또 대부분 타입들이 앞뒤로 한 세대씩 엇갈려서 밑에는 또 A타입이 깔려있죠. 3개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모담 산자락에 둘러싸여 있고 지금 여기 정도 기준으로 해서는 도로가 지나가고 그 뒤쪽으로는 또 단독주택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인들이 짓는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고요. 이 먼 쪽에는 아파트들이 있고 그 너머에 한강이 보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라피아노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는 이게 단독주택이라든가 또 어떤 오피스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건축 그 의뢰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그 니즈를 우리가 반영을 해서 그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맞는 건물을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이 프로젝트는 아시다시피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들이 살아야 되는 집이고 가장 공통해인 공간을 가장 쾌적한 주거 공간을 찾는 것들이 그런 일이었는데, 뭐 거기에는 이 디벨로퍼 또 건설사 또 저희 설계하는 건축가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좀 안 맞는 각자의 입장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 늘 있었는데,
그것들을 슬기롭게 잘 설득해가는 과정, 그게 이 디자인의 가장 좀 어렵고 또 핵심적인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라피아노는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분양에 흥행에 성공을 해서 계속 지금 2차, 3차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보시면 이제 이런 스케치나 3D 작업을 통해서 최대한 여러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 스케치 이상으로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모형들의 그런 얘기라든가, 또 실제로 저희가 이 분양하기 위한 그 모델하우스에서 저희가 스터디했던 이 과정의 모형들과 스케치들을 실제로 쫙 다 늘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 이런 갤러리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서 그 스터디했던 과정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이 그 건축가 코너처럼 해서 지금 보셨던 그 큰 모형을 가운데 놓고 이런 그 실제 분양하는 도우미들이 그 모형을 가지고 설명도 하고,